최선 씨께서 먼저 친구 한번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레츠기릿.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마포구에 사는 누군가? 나는 한 명은 확실히 마포 토박이인 사람을 아는데. 아. 오케이. 제 전남편. 어? 응. 제 전남편. 어? 응. 잠깐만. 전남편. 응. 난 별로 놀랍지도 않아. 야. 되게 이 애모에 전남편이 없겠니? 맞는 말이다. 그거. 놀랄 게 뭐 있어, 그지? 근데 맞죠? 뭔가 냄새가 난다. 작품 냄새가 난다. 작품 냄새가 싹 올라와. 예. 작품에서 남편이었던 분. 언니 근데 작품에서 남편이었던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왜냐 안 쉬시고 작품을 하셨으니까. 우와. 되게 많아요. 어디야? 집이요. 마포지 집이? 그렇죠. 망원이요. 망원? 마포만 알았어? 망원인 줄 몰랐어. 아니, 이사 간 집이 망원이야? 이 집이? 김남길 선배님이야? 들어봐봐요, 선배님. 밥 먹었어? 아니요, 밥은 안 먹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잘 됐다. 여기 빈대떡이랑 막걸리 있거든? 밥이나 한 잔 할래? 술도 아니고 밥이나 한 잔. 아, 사실은 수근이 오빠도 있고. 아, 네. 그럼 잠깐. 어딘데요? 그럼 잠깐. 어딘데요? 여기. 그럼 잠깐. 어딘데요? 여기. 여기가 망원 시장 앞이야. 완전 그냥 저 옆이에요. 망원 시장이 우리 집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장소는 문자로 찍어줄게. 알겠어요. 아니 근데 바로 도전 첫 번째 그냥 해본 그냥 건데 바로 된 거예요, 선배님. 생각을 해봐라. 김희선이 전화 와서 밥 먹자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양평에서 올라오시겠다. 나는 김남길 선배님 톤 약간 있잖아요. 예. 한석규 선배님 톤도 있고. 약간 그런 배우스러운 톤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배우님은 맞으실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뭐야? 누가 온다? 누가 온다는 표시잖아요. 벌써 왔다고. 누가 오나 봐. 누가 오려나? 잠깐만. 그럼 안 되는데 나 BGM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나 바로 옆이라며.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BGM 준비해놔야겠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뭐 해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에 봬요. 웬일이야? 그 멋진 근육도 생각보다 허접한데? 안 그래 고기 덩어리? 이거 원래 네 거잖아. 페어 플레이 합시다 우리. 먼저 갈게요. 서로 꼭 다 알아야지만 가족일까요? 아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오세요, 오세요. 옆에. 네. 마포구셨구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불금인데 왜 안 나가고 집에 있었지? 그냥 오늘은 뭐 약속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반갑다.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뭐 드실래요? 드릴까요, 막걸리? 드시던 걸로 지금 막걸리 드릴까요? 가지고 네. 전도 이렇게 이거를 좀 덜어드릴게요. 첫 번째 손님 우리 한 잔을 밥 친구 왔습니다. 먼저 해야겠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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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집 앞이신가 봐요. 의상이 굉장해. 정말 집 앞에서 나오셨네. 누나한테만 연락 받았으면은 더 편하게 오려다가 선배님 계시다 그래가지고. 저 최소한 양말이라도 신고 운동화 신고 나온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두 분이 촬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번에? 꽤 오래 했어요. 5개월? 5개월. 길었다. 추울 때, 더울 때. 다 같이 겪어가지고 그렇네. 정말 밤도 새고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우리한테 최고의 스타인데 아내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냥 기분이 그럼 오히려 제가 좋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연하 남편을 어린 남편이랑 같이 연기를 하는 게 제가 영광이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신이었잖아요. 아, 너무 대한민국의 아우 나도 이상해. 사실 촬영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둘이 진짜 부부 같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온 너무 부부 재밌었겠다 같아. 촬영한 게. 진짜 연상연하 커플 같아. 연상연하 커플 너무 잘 어울려. 그랬었죠. 그래갖고 저희 집안에서도 난리가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난리나. 너 성공했구나 정말. 진짜 성공했구나. 성공한 건 알았지만 더 성공했구나. 야 출세했다. 출세했다. 와. 근데 저는 워낙 스위트홈부터 팬이어서 정말 배우의 그 눈빛이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둘이 왜 거짓말 칭찬하는 게 거짓말 거짓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거짓말. 근데 너무 함께 촬영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남이 오기만 기다리고. 댓글 한 잔 드세요. 멋있다, 누나가 저한테 네. 그 의도치 않게 선물을 하나 해준 게 있었어요. 선물이요? 어떤 선물 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때쯤이었어요. 그 이제 뭐 지인분이셨나 봐요. 그분 선물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사이즈가 남이랑 허리가 비슷해요. 딱 봐도 덩치가 비슷해. 그래서 그냥 허리가 몇이야? 이랬는데 왜? 선물해 주지 말고. 김치고 김치고 괜찮아. 아이 됐어 여보. 아이 괜찮아. 여보. 아이 뭘 또 여보. 아이 뭘 또 그래. 아이 다 괜찮아. 여보. 그러니까 네 거 아니라고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 사이즈도 알려주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한참. 그러니까 누나가 미안했나 봐요. 마음이 쓰이셨나 봐. 그분 선물해 주는 것처럼 저도 선물을 똑같이 하나 해주셨죠. 진짜. 벨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품 벨트 한번 나. 진짜? 네. 처음 언니가 사준 벨트가? 그게 처음이에요. 내 생애 첫. 첫 명품 벨트래요. 대박이다. 그래갖고 사실 오늘 내가 이 반바지 있잖아요. 설마 그 벨트? 이 반바지인데 고무줄 바지인데 사실 억지로 참아놨어. 엄청 누나 보여주려고 누나 보여주려고 아니 고무줄 바지잖아요. 사실 고무줄 바지인데도 채우는 게 아니 고무줄 바지에 벨트를 왜 고무줄 바지인데도 이게... 내가 이거 했다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미쳤어. 어머 어떻게 와 진짜 센스 있으시다. 센스 만점이다. 센스 있다. 엄청 좋은 데 같은데. 요즘 그 라디오는 제가 종종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 감사해요. 차에서는 꼭 라디오를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점심 때. 맞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왔어? 누가 오나 봐요. 잠깐만 내 친구면 나 BGM 깔아줘야 되는데. 계시라고.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여기 저 망원시장에서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한잔 할래? 좋아요. 저 망원시장 근처인데. 망원동에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지금 영상 따고 있었던 거예요. 딱 좋아요. 알았어요. 너무 고맙고요. 제가 주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언니. 너무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 두 번째 친구 왔으니까 건배 다 같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밥이나 한잔해. 어디야 동생? 누가 또 온다. 와. 이렇게 다 모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이에요. 미미는 또 저랑 같이 그 지고락실을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회사가 바로 망원시장 옆에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망원동 주민이시거든요. 저도 망원동 주민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오. 처음에는 광배동에 있다가 망원동으로 회사가 이사 와서 그 주변에서 계속 연습하고. 연습생. 이쪽 그 큰 길 바로 들어오자마자 있는데 거기예요? 맞아요. 이제 하얀. 그쵸. 이렇게 있는 네, 그 마크. 맞아요. WM. 맞아요. WM. 네. 나 그게 무슨 마크인가 했네. 미미야 이거 팔찌 이렇게 들어봐라. 리치 누나, 리치. 선생님 저 괜찮은 거예요? 네. 명품 벨트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명품 벨트 한 번. 보여주세요. 고무줄 바지. 명품 벨트. 멀리 멀리. 이런 사람이야. 멀리 멀리 맞아 멀리. 진정한 힙합이네요. 진정한 바지에 벨트 한 사람 처음. 최고죠. 그게 진정한 힙합이죠. 잘했지? 잘했지? 아 진짜 진짜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그게 내가 아는데 진중한 역할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만날 때 더 유쾌하고 활발해요. 혜진이 형 얼마나 재밌는데 밖에서 만나. 그럼 유해진 선배님이요? 아, 아, 재밌고 되게 유쾌. 사실 그 제가 선배님이랑 파트너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아, 나는 선배님에 비해서 너무 못나지 않았나, 외모가? 아, 약간 조금 내가 좀 초라하지 않나 했는데 시사회 때 유해진 선배님이랑 나왔던 그 달짝지근해라는 영화를 제가 보러 가 그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죠. 아, 유해진 선배님도 열심히 잘하셨구나. 아, 달짝지근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너무 재밌어. 그 진짜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 두 번을 봤어요. 비행기에서 계속 아. 이제 톤의 맹구가 계속 있네. 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미미가 진짜 톤이 나오는 거는 편할 때거든요. 편해요. 어, 지금 되게 편해 보여요. 나, 내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 괜찮아요? 나 지금 불편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선배님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느낌상 살짝 옮기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그치, 생각이 살짝 여기 들어요. 2차로? 네, 이제 이런 아, 느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골든카드를 네. 지금은 우리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어, 그게 그래요. 이제 마지막 11시에 골든카드가 나와요. 나오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오빠가 또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는 어 잠시만요. 어? 어? 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 개카요? 페이 돼요. 아, 언니, 아, 저도 페이 돼요. 아, 언니 저 벨트 필요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언니 저 벨트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제가 낼게요. 아 제가 쓸게요. 아니 그래. 제가 아 여보 아야 내 거지야. 아 하지 마 내가 낼게. 진짜로. 오 진짜 거지예요? 아니 나 저 카드 그러면 찐골드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누가 샀으면 좋겠어 딱 보고 우리 여기도 사는 거니까. 누가 샀으면 좋겠어요. 말하라고 했죠. 아니 절대 안 쳤어요. 네. 아니, 아 어디서? 자 일어나서 그러면 이동하시죠 저희. 네. 빨리 가 자리 잡고. 감사합니다. 미미야 와줘서 고마워. 아, 진짜로. 맛있게 드세요. 편안하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세 분. 네. 나 너무 귀엽다. 언니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언니. 너무 어려워. 어? 나가셨어? 안 돼, 이거 잠깐만 왔어. 언니! 어? 누가 왔어? 아, 누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우리 자리를 옮기면 안 되는데? 어! 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아, 안녕하세요. 뭐야, 다 진짜 번개 하세요. 무신아! 예. 이무진? 어? 이무진? 어. 뭐야, 잠깐만 일로 와봐. 무신아! 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야? 저 수근이 형이 전화하셔서 수근이 형 어디 계세요? 수근 선배님 화장실 왔는데? 무진아 너 바로 옆에 있었어? 네, 근처에서 합주하고 있었어. 입장이 너무 애매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자, 아직 2차 장소로 이동하니까. 아, 거기 가서 인사하자. 이게 오케이, 우리 오케이, 프로그램이지 뭐. 네. 가자. 2차 하자, 2차 하자. 리얼이지 뭐. 수선 씨, 우리 무진이. 아, 너무 행복해요. 역시 무진이라고. 무진아 가수. 예. 아니, 저희가 막 일어나려고 그랬었는데 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가서 가셔서 또. 가자. 네. 같이 가시죠. 가자. 네. 여기 있어요, 여보. 이거 들고 가면 돼? 재밌지? 방송하는 것 같지가 않네. 어? 그치? 어. 아니 근데 얘를 어? 뭐야? 아니 근데 얘를 어? 뭐야? 누가 또 왔어? 누가 또 왔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 뭐야? 누가 또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와이, 영탁 윤원 씨. 그렇게 좋은 거리라도 있으셔. 하트에 침을 발라놨네. 얘는 계속 안 떨어지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깔끔해진 것 같아. 밥 같이 먹는 밥풀 어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형, 아유.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러게요. 너 원래 이래. 피부 원래 좋아.
오,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젊어지셨어요. 아, 형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팬입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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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아? 편하신데 어? 어디 앉고 싶으세요? 나 그냥 저 가생이 앉고 싶어요. 가생이 앉고 싶어요. 그럼 여기 오실래요? 여기 오실래요? 네. 가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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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이가 맞나? 가생이 맞아요. 경기도도 가생이라 그래요. 아, 여기 요즘에 진짜 조금 뭐 좀 저 계란 근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계란?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배우 유해진입니다. 와! 예. 진짜 저희가 매회에 언급했는데 진짜 나오셨네요. 왜냐면 다 계속 연관된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보니까 뭐 나PD하고. 예. 차성원 배우. 어, 차 배우하고. 어. 유해진이라는 자막만 총 44건이고 오 잠깐만 언급만 최소 10회 이상을 했대요. 아, 최근에 그 영화에서도 유해진 선배님. 아 유해진 선배님. 혜진이 형. 혜진이 형. 유해진 선배님이요? 혜진 선배님이랑. 또 혜진 씨를 혜진이 형이 좀 혜진이 형. 혜진이 형이 혜진이 형님도 혜진 씨한테. 아, 혜진이 오빠 사랑스러워. 혜진 씨하고 매일 보면 다툼이 생겨. 아, 혜진이 오빠 또 소환해요? 저희가 매회 언급해가지고 좀 죄송했어요. 그럼 오빠 돈 내요 빨리. 아 이 정도면 우리한테 돈 줘야 돼. 내가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 정도로 오빠를 우리가 언급했다는 거 오빠 고마워해야죠. 아니 근데 그 난 그냥 예고편만 봤는데. 네. 나쁜 얘기는 없었어요? 나쁜 얘기 없었어요. 네? 나쁜 얘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역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스위드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빠. 여기 고 배우님이 데리고 와주셔서 왔는데 여기 확실히 배우님도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여기가. 여기 그 예전에는 사실은 그 쉽게 못 왔던 레스토랑이에요. 왜냐면 우리 형편에는 좀 비쌌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되게 좀 개런티 받는 날이나 이런 날, 날. 특별한 날. 그래서 오빠 불렀어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데? 여기 못 온다며요. 보통 때 못 오니까 제가 오빠. 고기 못 먹어볼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기 못 먹어볼. 예전에 여기 그 바깥에도 되게 좋았었는데. 오빠 오늘 메이크업하고 왔어? 리를 빗. 리를 빗. 뭐했죠? 했는데. 그지 형, 내가 그래서 형이 너무 워낙 피부는 좋으신데 유면이 광이 나가지고. 근데 진짜 리를빗이다. 진짜 리를빗. 진짜 리를빗이다. 티안 나겠다. 이건 전문 기술이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보통 차이 나잖아 보면. 그죠? 완전 리를빗이다. 진짜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냥 눈썹이나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눈썹만 안 한 것 같은데? 눈썹을 제일 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고 배우님이랑 어떻게 친하신 거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 배우님이 지금 빵빵 터져갖고 연이 약간 깊으신 것 같아요. 아, 수희하고는 뭐 언제부터지? 우리 오래됐어요 오빠. 근데 사실 같이 작업을 했었나? 우리 뭐 같이 했지? 뭐 했지? 술만 했나 보지. 탁자 아니야? 탁자? 탁자? 탁자래. 탁자? 길게 뭘 맞춰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아... 연극을 같이 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근데 정말로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냈었죠. 예. 요즘은 좀 사실은 좀 뜸했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어디? 남양준과 어디 산대? 어디? 지금 극단을 직접. 맞아. 설치 촬영했어요. 아니, 그거를 얘기, 오빠가 얘기 준 거야. 얘기 들었는데, 진짜. 단체티 입고 왔어요. 589도. 극단 단체티. 아 진짜? 오빠 이거 얘기해줘 빨리. 한자를 한 이 한자도 몰라요? 극단? 이게 극단이냐? 아주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아주 극단적이야. 그 그래갖고 그럼 우리나라. 저 장근육 봐 장근육. 오 뭐야? 간고등어꽃이 아니야? 간고등어꽃이? 아니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큰 상처럼. 그런 상을 일본에서 받고 그러니까요 아까요 일본어도 진짜 잘하고 와 정말 아까 다 얘기했어 아 진짜? 야 진짜 희선 씨 요즘 그 우리 집 우리 집 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 아니야 진짜 에이 진짜 어제도 나 봤거든 3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의도치 않았는데 그 밥이나 한잔해 하고 드라마하고 목금토 이렇게 3일이 제가 3일을 언니를 볼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드라마 팀한테는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전날 내가 예능에서 너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몰입하기가 좀
아 내가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드라마를 했으면 안 됐죠. 저희 거 하는 동안은. 저희 사람이 식구가 몇 명인데 여기는. 아 근데 여기 사장님. 많이 바뀌었죠 형님. 오? 아이고. 네, 다 다. 오? 네, 다 다. 참, 어, 그렇구나. 왜요, 왜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삼시세끼 스태프들. 어? 삼시세끼 스태프들이요. 아이고. 아 우리 저기 은희 형님은 1박 2일 때부터 형 우리 지미 집 은희 형님. 어,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산 증인이야. 어. 아, 예. 지미 집을 몇 년인데 자기 집이 하나도 없으니. 사실 제일 좀 믿긴 해. 왜냐면은 삼시 세끼 뭘 먹을 만하면은 한 번 또 와요. 자. 먹어. 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네. 우리 신서유기 할 때도 다 멋있었던 감독님인데. 아, 아, 형이 하는 예능도 유일하게 다 TVN이잖아요. 그러네. 사실은 좀 네, 많이 그렇죠. 하는 거 같아요. 네. 아. TVN의 아들이에요? 아니, 무슨 아들이야. 삼촌 되겠지. 아들, 무슨 아들이냐.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 날린 아들이래요. 날린 아들이. 아 근데 형 진짜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승원이 형님이 좀 나온 게 좀 자극이 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안 봤지 형? 예고편만 봤어요. 불안하더냐? 아 사실은 제가 게스트로 몇 번 모시고 싶어서 제가 오빠 심심하면 그냥 놀러 와요. 그냥 진짜 서프라이즈 하게 놀러 와요. 이랬더니 한남동 우리 촬영날 네. 야 끝나는 시간을 말해줬으면 내가 갔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오빠 걸으니까 뛰고 걸으니까 거기에 산만 있으면 올 수 있거든요. 아 산만 있으면 돼요? 남산 넘어서 아, 강이나 이런 거 못 걷는데 산만 있어요. 산만 타요. 산만 남산에 있으니까. 형이 대한민국 모든 통틀어서 연예인 중에 제일 많이 걷지 않아요? 진짜로 형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걷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오늘도 계속 걸어요. 오늘도 네. 몇 시간 전에 봤어요. 네네네. 아 진짜? 네네네. 언제? 선배님 집이 가까워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저 뒤에 북악산에서 팔각정 있는 데서 저 산 타러 올라가는데 그 지나가는 게 선배님 대기여가지고 어디세요? 그래서 팔각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했더니 어 저도 그쪽으로 가서 팔각정에서 봐 그래서 선배님 땀이 막 다 젖어서 저 만난 거예요. 선배님 어디로 뛰셨어요? 했더니 듣기만 해도 막 현기증 나는 코스로 뛰셔가지고 막 너무 잘 뛰시고 너무 잘 걸으시고 항상 진짜 아니 스페인 하숙이나 선배님 삼시세끼인 것 같은 프로 봐도 항상 뛰시더라고요. 뛰고 일하고 뛰고 여 이쪽으로도 길이 있나? 어디서나 뛰시는 거예요, 오빠? 어디서나? 부산 국제영화제 갔는데 그때도 오전에 뛰고 계시더라고. 왜? 한번 뛰면 얼마나 왜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왜 그런 프랑스 올림픽 준비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네, 네. 그렇게 뛰는 게 저는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안 뛰면은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전날 또 술을 먹으니까 달리기로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 좀 해장 좀 하고 신체 나이는 20대인데 뭐야? 그지? 무슨 소리야? 맞죠? 은근 좋아했어, 그치? 어, 좋아하셨어요. 근데 선배님, 근데 진짜 그건 궁금해요. 선배님의 하루 루틴이 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루틴이요? 네. 아, 근데 저 진짜... 라디오 들으시니까. 선배님, 12시에는 라디오 뭐 들으세요? KBS? 와, 다 한다. 어떻게 알아요? 저 알죠. 커피 몇 잔 할까요? 어,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죠? 네. 라디오 아니, 저... 계속 듣다 보면 북한 방송도 가끔 듣죠. 주파수 맞죠? 적게 되고. 주파수 맞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잡으려고. 지령받으라. 지령받으라. 지령받으라, 선배. 지령받으라. 형, 그러면 80년도부터 여기 대학로에서 공연? 아니, 아니지. 90년 초반? 그러니까 그때는 청주에서 연극을 했었고 아, 청주에서 하셨고. 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왔기 네.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9학번으로 들어와갖고 그 뒤부터 이제 졸업하고서 아, 어, 학교를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셨으니까 97년인가 뭐 98년인가 그때부터 내가 대학로에서 있었었죠. 태진이 오빠 있던 극단 진짜 유명한 극단이었어요. 목화라고. 목화 많이 들어봤어요. 목화.
극단이 그 무대 세트 막 이렇게 했다라는 네. 얘기도 우리 극단이 그런 게 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고 이런 게 의상도 만들고 무대 세트도 다 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마 삼시세끼에 많이 나왔죠. 네. 네. 이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 집을 가꾸기 위해서 어때? 겸손이야.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연극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알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뭐든지. 맞아. 이상하게 만들더라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형 그러면 게... 오디션을 목공으로 본 거예요? 극단에 들어가실 때.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초 제가 포장하는 시 주소서. 아 진짜. 제주도 기름진. 서촌에 있는 이거 되게 어? 맛집인데요. 서촌, 불소서. 서촌 어디지? 귀하네요. 아 유쾌하네 진짜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촌. 이거 줄 서서 먹는 유쾌래요. 아니 왜 줄 서서 먹어 앉아서 먹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약간 스탠드식이래. 나왔는데도 계속 스탠드. 줄 서서 먹는 거야? 줄 서서 그러니까. 그냥 아, 앉아서 먹어. 예. 고수를 놓았네. 아 고수. 고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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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방송 끝내고 오려고. 네. 네. 영훈아. 음악방송. 음악방송하느라 네, 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완전체. 와. 완전체 완전체. 들어와 들어와 영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훈이 네가 일로 와. 센터에 앉아 일로 와. 뭐 사왔어? 저 꽈배기 사왔어요. 아니, 잘했다 잘했다 가지고. 잘했다. 영훈아 여기 앉아. 대학로에서 유명한 꽈배기집이라고 아, 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뭐 사왔어? 어, 안녕하세요. 아, 다 앉으셔도 돼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죠? 네. 이거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이 집 꽈배기 진짜 맛있어. 진짜. 유명한 꽈배기예요? 이게 저기 해와 로타리 좀 지나 가지고 우체국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꽈배기 집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꽈배기예요. 근데 정말 정말 맛있어. 맛있어. 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 축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리야! 쪼쪼쪼쪼! 우주! 이리야! 쪼쪼쪼쪼! 우주! 이리야! 어쩌쪼쪼! 축사! 이선 씨! 축사! 축사를 이해한 게 형이랑 나밖에 없네. 우리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쩌다 대학로에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연극과를 딱 나오면은 다음 이 대학로가 참 쓰고 싶었던 무대고 대학로 안에서 연극 공연을 한다는 게 진짜 꿈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 그때 당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오, 저런 연기자가 돼야지 이런 롤모델들도 있었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진짜 퇴근한 모습을 하, 이렇게 진짜 멀리서 이렇게 쫙 보고 그래서 각서 소주 먹는데 정말로 정말로 되게 그 지금은 형편이 안 좋고 어렵지만 꼭 저런 배우가 돼야지 어, 맞아요 난 그랬던 선배님이 내가 장두익 선배님도 그랬었고 근데 가수 중에선 근데 가수 중에선 아 죄송합니다 아 가수 중에선 누구 좋아하세요? 아 진짜 요번에? 지금 고도 하고 계셔 아 신구 선생님 하신 거? 아 너무 멋있어요 아... 가수 중에는 누구 좋아하세요? 시 선배가 지금 말 걸고 말 걸었습니다. 잘 안 들리니? 잘 안 들리니? 어, 발작지근해 보는 것 같아요. 가수 중에는 누구 좋아하니에요 요즘에 가수? 가수분 중에선 누구 좋아해요? 한번 아, 뭐 예전에는 난 그냥 뭐 전인권. 조용필 씨 안 좋아해요 조용필? 조용필. 아마 나는. 아마 나는. 알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그거 한번 들으라고 그거 한번 들으라고 아, 아마 나는 들으라고 먹이 찾아 둘이 박범 이은지네 아니 너무
잘 똑같이 해갖고 내가 아니, 맨날 해달라 그러거든요. 똑같지는 않고. 아니 그거 말고 더 똑같은 거 있잖아. 아 이거 없어 이제. 근데 죄송한데 네. 근데 죄송한데 너무 심하신 거 같아요. 이게 달짝 시그널 찍을 때도 계속 이렇게 이런 회사님. 분위기로 아,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 깔깔깔 웃고 난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웃고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그 달짝 시그널은 아마 제일 행복했던 작품 같아. 어.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작품을 야 그렇게 현장 가는 게 기다려지고 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중요한 말이잖아. 가면은 뭐 희선 씨가 사실은 그 분위기를 너무 그렇죠. 유쾌하게 너무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맨날 희선 씨 어디 오냐. 그리고 진짜 놀라운 내가 그 보통 이제 늦게 끝나면은 그 다음 날 또 일찍 일 경우 있잖아. 그러면 여자 배우분들은 또 꾸며야 될 것도 많고 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소요되잖아. 한 뭐 네 시간뿐이 못 자, 세 시간뿐이 못 자고 오는 것 같은데. 꼭 10분 전에 와 있어. 와, 다 스탠바이 된 상태. 그리고 또 막 하나 뭐 NG 없이 다 그걸 그 다 외우지 뭐 이러니까 안 즐거울 수가 없어. 멋지다, 리치 너무 멋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선배님께 이제까지 촬영했던 현장이 정말 즐거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홍보하는 동안 내내 너무 감사하고 배운 점도 너무 많고 사실은 제가 안 걸어요. 안 걷는데 조명을 바꾸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또 걸어요. 맞아. 동네를. 운동을 하는 그 목적보다도 이렇게 주로 이제 달짝지근하에는 이렇게 좀 달달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신에 대한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시간이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 늘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갑자기 서로 차에 있다가 자 슛 들어가시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는 별로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정없다. 왜냐면은 그 어떤 감정을 교류를 해야 되는데 뭐 산책이라도 하면서 어이 동네가 뭐 어쩌네 아 여기는 저기 카페가 있네 이러면 아 그래서 동네를 돌았어요.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동네를 돌고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우리를 막아. 이렇게 촬영 중인가 이렇게 봐. 모자도 가리고 이렇게 걸으니까. 아, 어머니 아버님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오빠가 대침 치고 아유. 요즘 동네 촬영이 부쩍 늘었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야. 재밌잖아요.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참 웃기다. 그래서 되게 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행복할 때가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현장에 있을 때 참 행복하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네, 그렇죠. 집중 좀 해줘. 진짜 잘 듣고 있는 거야. 딴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형 눈 마주치면은 얘기 끊을 것 같아서. 왜냐면 누가 이 뇌 자체가 누가 길게 얘기하면은 아 싫어. 걔. 형 눈을 마주치면은 뭐가 말 끊는 실수를 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몰랐구나. 진짜 그럴 것 같아. 동네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고. 아 진짜 뭔지 알겠어. 빨리 얘기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좋은 사람들. 현장에서. 아 이거 아예 벌써 끊겼어.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야외 있을 때도 햇볕 좋은 날 모니터 뒤에 있는데 야 참 현장이 너무 잘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정말 행복하잖아. 그리고 그럼 끝나고서 아 이들과 함께 또 한잔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게 즐겁잖아. 근데 그게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잖아. 맞아. 형이랑 그때 형 그 어디 한 수안보에서 너무 좋았지. 근데 그때 비 올 때. 근데 비 오는데 수안보 다 문을 닫아. 편의점만 열어놓고 문을 다 시골 시골에 문을 닫았는데 문차도 그 앞에 천막이 쪽 내려와 있는 거기에 왜냐면 천막 길지도 않고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고개 이렇게 그렇게 들이 고양이처럼 비 맞은 고양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비가 팍 내리셔. 그건 완전히 뭐 그냥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형이랑 그냥 그러고 돼요 말이 길면 아니. 아 정말 여기 눈치를 줘요 자꾸. 아니 나는 안 하고 나를 먼저 나는 처마에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떨어지는데 둘이 앉아서 그 그냥 그 그림만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거봐 오빠가 집중을 안 한다는 거야. 오빠 집중해요.
오빠만도 다 듣고 다 했는데 집중 안 하는데. 아니야, 오빠 잘 듣고 있길래. 나 어떻게 하라고? 눈이 시선 처리다. 어디를 봐야 될지 나 영훈이 보고 있어야 됐다. 나는 안 보면은 집중 안 한다고. 보면은 얘기 끝나지 이러고. 그래서 마무리 칠게요. 마무리 치면. 근데 그 처마가 저한테는 이 작품 맞아, 속에 진짜 좋았어. 가장 기억에 팍 남아 있는. 그 형이랑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린 또 무알코를 들고 무알코를 들고 먹는데 그것도 취한 분위기에 취한 거. 얘기는 아마 그때 뭐 좋은 얘기는 썩 안 했을 것 같아. 분위기는 그런데. 그죠. 네. 아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좋다만 우리 나이에 형 그 행복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 아 그런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낀다는. 맞아. 근데 분위기가 좋으면 확실히 작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팀워크 좋아야죠. 그거는 사실은. 근데 언니가 지금 첫 예능이라 네. 지금 이제 입술 바들바들 떨고 있어갖고 언니가 조금 편안해할 만한 분을 불렀는데 오. 사실 아 이게 내 남편 특집이야. 네? 어? 어? 제 전 남편이. 아, 전남편. 또 전남편이 나오시는 또? 거예요? 이슬 언니는 전남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작품에서 전남편. 같이 셋이 같이. 나는 그 친구겠네 그러면. 누구지? 친구 아니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중국 랜서퍼. 아마추어. 제키찬. 제키찬? 정답 제키찬. 중국 이런 거 과부죠. 내가 칭타오열을 듣는다. 오! 오 맞아 맞아. 맞잖아. 첫 남편. 맞잖아요. 네. 왜 알아내는 거예요? 어! 진짜 중국말인 줄 알았어. 아, 저도요. 근데 또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어요. 딱 한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역시 역시. 아, 남편 역할로 나왔었군요. 전 몰랐어요.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내가 높은 신발 신었더니 너란 거에 삐까빡하다. 양봉하니까. 남자 양봉을 하셔서 오, 깜짝이야. 이 정도는 무서웠어요? 누가 왔나 봐요. 어,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누가 또 오셔가지고. 장훈이 어머니. 아. 네? 아, 나 혼자 오기 뭐 해가지고. 네. 제가 한 분 더 데려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언제나 같은 안에 살고 있었어. 웬일이야? 아, 나랑 정혜련이. 아, 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우와. 1, 2, 3. 바나나. 나 이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아니 여기는 무슨 오늘 교복이야. 나 이런 진짜 사람은... 뭐야. 아니 이게 똑같이 생겨. 남고. 이거 크로마잖아 다. 자, 아 크로마로 해주세요. 오, 심지어 다른 옷으로 바꿔주세요. 다른 옷으로. 나라도 하나 벗어 벗고 있을게. 야 너는 뭐야 얘는? 전 낫지예요 낫지. 네가 벗으면 웃기겠다. 어머 영훈아 어머. 반대름도 멋있다. 맞춘 건 아니지. 아니요 완전 몰랐어요. 메리아스도 멋있다 영훈이. 영훈이 잘생겼다. 장난이죠. 선배 근데 어떻게 정도랑 같이 상훈이랑 지금 라디오 스타를. 아 지금? 누나 저기 뭐 오늘 뭐야 그랬더니 뭐 시간 괜찮다 그러더라고. 근데 희선이를 안다 그러더라고. 희선이 알고. 수근이도 알고, 그쵸. 영훈도 알고, 우리 은지도 알고. 저도 선배님 SNS 같이 가시려고 그랬더니 누나가. 흔쾌히. 그래서 당연히. 아, 시현 씨랑은 다. 아, 학교 후배. 아, 학교 후배. 아, 그래. 응, 학교 후배. 우와. 그 다음에 같은 과. 우리 같은 중국어. 나망사야, 짜짜 관리야. 네, 쉐어 검절이 검절이. 생이야, 막 오이면 절장을 열어. 대추 원래 검절. 성가이도. 찐조래, 찐과. 삼모야, 성가. 성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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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이도.
회신 시작하려고 좀 검정 갈라트 막 있어였더니 주방장이 들어가더니 다른 중국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중국어가 다 다른 거죠. 다른 지역 사람인 줄 알고 거기는 너무 크니까 제작진이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참 할 때는 내가 얘기하고도 정말 중국말 같았어요. 그때 그는 빙이네고. 아니 근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든 김희선이라는 거야. 희선이지. 희선이가. 나는 좀 있어. 알아? 얘가 있어. 얘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알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그 무슨 드라마를 알지? 품이 있는 거나. 우리 신랑.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신랑. 네가 왜? 얘기해. 아니. 이게 누구야? 안재서? 우리 형님한테 인사했냐? 도수아, 빨리 집에 가자. 업히긴 뭘 업혀. 한 잔만 자자. 딱 한 잔만. 품 있는 거죠. 먼저 캐스팅이 됐지. 워낙 유명하니까 희선이는. 그때 뮤지컬을 오케피라고 해서 황정민 형하고. 네. 근데 거기 만석이 형도 있어. 오만석 선배님. 근데 만석이 형이 나한테 이제 둘이 이제 뭐 얘기하고 막 그런데. 야, 나 무슨 품이 있는 그녀라고 물어봤는데 야, 경쟁자인가? 경쟁자인가? 뭐 할지 안 할지 막 그런 거야. 진짜? 그랬어. 나는 이제 오디션 보는 입장이고 이쪽은 완전 지목이지. 기산 씨 남편이랑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형 뭐 근데 고민돼. 내가 왜냐면 그 전에 미쳐버리겠네 만석이 형이 해가지고 철없는 남편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고착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하더라고. 캐릭터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맞아요. 맞아요. 나는 형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보통 놈이 아니야. 아니 나는 내가 뭐 안 했잖아. 내가 뭐 안 했잖아. 한 게 없는데 뭐. 나한 거 없잖아. 형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물어보니 대답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인생은 선택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선이한테 상대방과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감독님이 여쭤봤는가. 상훈 씨 괜찮은데요? 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감독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 맞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 난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김희선을 처음 만났을 때 괜찮아요. 이거를 할까? 아니면 배우처럼 갈까? 그래서 마음을 진짜 갈등 많이 했어. 배우처럼 갔대. 그때 얘가 진짜? 나 보자마자 진짜? 너무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야. 만석이 형이 축하해줬지. 야, 네가 잘 어울리지. 완전 또 두 분 그 친하니까. 형은 완전 쿨해. 우리 JTBC가 처음으로 10%를 넘었어. 그래. 넘었던 드라마. 우리 JTBC라고 하면 여기서 좀 서운해하지. 여기 TVN 아니야? TVN. 아니야. 거기 그러면 여기 우리 둘이 했던. 우리 둘이 했던. 하나뿐이었고 내가 영원히 지속될 TVN. 희선이랑 이제 술 먹다가 자기 진짜 남편 불러도 되냐? 진짜 남편 온 거야. 진짜 희선이의 남편? 너한테 소개를 뭐 정상훈 씨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쪽은 진짜 남편, 이쪽은 가짜 남편 빡! 오는 거야. 너무 러블리해. 얘기해줄게.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중간에 우리 품이 있는 거죠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나 요번에 셋째 가졌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내가 농담으로 느낌의 또 아들 같아. 내가 이랬어. 근데 아니야. 이번에는 딸 갖고 싶어 이랬는데. 그치, 다 딸이지. 딸이지. 난 첫 애부터 딸을. 그런데 아빠들. 이제 그 성별을 알게 되고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나한테. 너 때문이야! 네가 그만해 안 해줬잖아! 그래도 기분 좋잖아. 좋지! 삼형제 멋있다, 삼형제. 나는 한 곳에서 낳거든요. 네. 서초동에서 자연 출산 중인 그 병원에서 낳는데 선생님이 자연 출산 중인데 병원이라고? 자연 출산인데 그래도 의료적 개입은 좀 있어요. 병원이가. 그럼 사람이 집에서 낳아야 돼? 자연 출산.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 상훈 씨는 넷째를 낳아도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 진짜요? 한번 놔봐, 넷째. 밧줄로 꽁꽁 놔봤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한 5살, 6살 된 애한테 만약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문 닫았어 열었어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애가 문을 열고 나왔으면 다음 애가 또 생긴대. 근데 문을 닫고 나왔다고 하면 애가 안 생긴다. 그런 속설이 있대. 근데 이걸 실제로 하니까 진짜 그래. 전화 한번 해봐. 설아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유아는 문을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나도 우리 마지막에한테 네, 8살에 물어봤어. 네. 아, 엄마가 야, 문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근데 자동으로 닫히던데. 와, 참신하다. 자동으로 완전... 닫히던데. 너무 센스 있다. 마지막 애가. 센스 있다. 마지막 애가. 어머. 말도 안 돼. 자동으로 닫히던데 그랬대. 왜 얘는 막내가. 자동문이니까. 그냥 좀 멀지 않고 나오는데 애들이 진짜 잡아한대요. 근데 우리 첫째한테 물어볼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아, 첫째한테? 정말 나 이거 구분이 잘 안 돼. 아, 정말 재치 있다 근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그걸 한대요. 물어볼까?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한 애가 5살인가 6살? 이 정도 때야. 아, 선배님 이제 물어봐도 뭐 늦었네요. 너무 어려운 대화다. 어머. 총꾼 형이라는 노래 내 아리아 중에 이제 총꾼 형. 총을 얘가 대형제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 총이야. 아. 총을 잊지 못한다. 이 총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녕 잘 있었니 나의 총군형. 널 보면 내 마음이 울컥해. 시간은 멈추. 언니 왜? 잠깐만, 옆 사람도 이제. 아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랬어. 이 자리가 그런 자리야. 비웃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총꾼형 했을 때 다른 생각을 좀 했거든. 똥꾼형 생각. 왜냐면 우리가 그럴 때야.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잘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떨어? 얘는 원래 그래 약간 그래. 부끄러우면은 얼굴도 가리고 얼굴 떨고 이렇게 해. 아, 난 얼마 전에 그거 릴스를 보는데 그거 있지 않아? 뭐? 망했어 이거 뭐 있지 않아? 아 SNS. 뭐야? NG컷! SNS 뭐야? SNS에서 뮤지컬 코너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하면은 빰! 소리 나고 조명도 땅! 이렇게 와야 돼. 아 근데 하면 빰! 이러는 거야. 엇박자로. 다시 한번 딱 했는데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늦게 했더니 먼저 빵! 빵! 망했어. 하나도 안 맞아! 빵! 마지막 맞았어? 안 맞았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로가 빵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안 맞아. 아무것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망했어. 그것까지도 다 맞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완전 NG. 와. 완전 NG. 아, 나 그래서 상훈이가 진짜로 당황했을 때 그 웃음을 알아. 아,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웃겨. 사실 당황했을 때가 오히려 감사하지 그런 날은. 그런 날은 오히려. 축복받은 날이지. 너무 감사하다. 아. 와, 너무 진짜 오랜만인데. 아, 됐다. 근데 동현 씨 네일 아트도 하시나 보다. 큐티클이 하나 없어요. 어, 네. 저는 원래 없어요. 아, 또 누가 또 오시나 봐. 누가 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선배님. 웬일이야? 아, 누구신가? 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아이고, 양파. 양파. 아, 내가 갖고 왔는데 진짜 양파. 양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설 언니 남사친이 기우 선배님이셨어. 안녕하세요. 이젠 싫다. 답장도 오지 않고. 제가 할게요. 아무나. 이러면 그 신경 안 써도 저희까지 쭉 같이 갈 수 있어요. 알까기?
이거 알까기 아니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 잘 지냈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아, 우리 아까 양재 꽃시장 갔다가 와이프 주라고. 너무 좋아하겠다. 신혼이 신혼. 맞아. 아 진짜 우리 나눠 가져야겠다. 맛있겠다 양파. 양파 집에서 갖고 온 거야? 네. 와. 트렁크에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네. 당진 분 친구로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어 아니 네. 품이 있는 그녀에서 제 남자친구였어요. 오.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제가 이혼하고 이제 여기. 네. 근데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상대해본 남자친구 중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맞아. 그래갖고 항상 기우랑 촬영할 때는 굽이 기본 한 15cm. 야. 딱 원래 쐈을 때. 남자가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줬어요. 아, 진짜로? 그래갖고 걸어나갈 때 진짜. 이렇게 걸어나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걸어나가는 거? 아니 근데 다리는 그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진짜 누나가 엄청 많이 맞춰주셨어요. 네, 원래 힐 신고 촬영하는 게 힘들잖아요. 딱 정확히 몇이야? 정확히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최근에 건강검진할 때 쟀을 때 92점 오, 엄청 크시다. 제 남자친구 중에서 어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항상 그 얘랑 촬영했는 날, 그 전날은 술도 덜 마시고 아! 부을까 봐. 너무 아니, 근데 누나 왜 이렇게 안 늙으세요? 안요? 아 가까이서 봐도 진짜, 그때랑 지금이나 아, 너무 그때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드라마 그럼 끝난 지가 혜수 씨 언제 된 거야, 전? 그게 17년 작품이니까. 그 7년밖에 안 됐네. 아, 7, 8년? 7년, 그치요. 근데 우리가 DM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 어쨌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어쨌든 제 인생의 경조사를 누나는 다 챙겨주셨어요. 아니, 챙겨야 되는데 네, 다 못 챙겼어요, 그래서. 나 진짜 이 프로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언니한테. 아, 이런 사람 간의 어떤 이런 관계, 야, 그것도 이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야,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왜 저러? 진짜 어르신 같아요, 저희 동네 어르신. 오늘 한 대 맞자! 동네 어르신 같아요. 마지막 한 대? 저 합의금 크게 받을 거예요. 누나, 선빵. 아, 기세로 가, 언니. 아우, 선빵이 90이래. 기세로 가. 맞지.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진짜 이거 또 널리 알리고 싶은 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맞아. 사실 반려견이 있는데 유기견 봉사를 해요. 그래서 아마 와이프도 네, 와이프가 그쪽 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만났지? 만난 건 다른 곳인데 이제 유기견 봉사하고 뭐 입양하고 이런 거는 와이프의 의견이 좀 어, 동현 선배님은 서초구 반포 주민이시고 네. 그리고 기우 선배님은 다 나왔잖아, 서초구 그래도 네. 키즈니까 네. 서초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제일 많이 것 같은데.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지? 네. 저는 88년도부터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와 완전 토박이시네요. 진짜 오래 사셨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개발 안 되기도 다 전에도 알겠네요. 그러네. 그럼요. 저희 아는 거예요. 집 뒤에 옥수수 마시고 막 그랬죠. 서초구 가요? 옥수수 마 샀어야 되는데. 옥수수 마 샀어야죠. 그러니까 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아버님이 갖고 계셨겠죠. 아, 예. 역시. 아니. 아니, 제가 관상을 볼 텐데. 어머니 고생을 안 하셨어요. 고생을 안 하셨어요. 어느 정도 먹어야 크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그치. 그 지금 엄청 막 동네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 막 그 밭에다가 겨울에 물 얼려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그랬거든. 와, 진짜 상상도 안 간다. 야, 너 봐라. 81년생이 이런 얘기 하잖아. 네. 내가 얘기하면 다 할아버지 보듯이 그러니까. 되게 근래 같지? 네. 형이 얘기하면 진짜 막 200원, 300원 내고 스케이트 타고 야. 네, 옥수수 와. 서리에서 구워 먹고 뭐 그랬거든요. 초중고? 초중고 다 나왔죠. 네, 초중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김 씨는 중학교 때 배우 한다고 생각을 했겠다. 어? 그쵸? 중3 때 저 예고 시험 봤었어. 옥수수 밭에서 자란 사람이 중학교 때 그런 결심을 하는 거 왜? 아 그래요? 알거든 자기가. 아니 그래서 그때 되게 조그맣고. 진짜? 네, 그냥 그래? 까맣고 조그맣고. 언제 큰 거야? 저는 진짜 영화 클래식처럼 고등학교 때 막 미친 듯이 컸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고등학생 때 갑자기 키가 확. 저도 고등학교 가서 저는 군대까지 컸어요. 군대 있을 때까지. 아 진짜요? 성장판이 늦게 닫혔네. 성인까지 컸어요. 네, 저도. 아마 최근에도 좀 큰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침대를 바꿔서 그런가? 이게 모르겠어요. 침대를 바꿔서? 어떤 침대예요? 어떤 침대예요? 뭘로 바꿨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아 애들을 그걸로 바꿔줘야 되겠고 나만 그거 쓰고 있거든. 아들은 바꿔줘야 되겠네.